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웅님의 노래 히어로를 듣고 깜짝 놀란 세계 각국 해외 팬들의 댓글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어로는 웅장한 느낌의 브리티시 팝 장르입니다. 11월 4일 히어로가 발표되고 발매와 동시에 벅스와 지니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로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하는 것은 막강한 화력을 지닌 아이돌 그룹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라니 영웅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히어로의 뮤직비디오는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0만 조회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업체 관계자들도 영웅님의 놀라운 파급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 인기 동영상 순위에서 계속 1위를 한걸 보셨나요? 인기 동영상에 오랫동안 1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영웅님의 히어로 뮤직비디오는 인기 동영상 순위에서 순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히어로가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노래를 들으실 때는 멜론과 지니 벅스 뮤직에 가입을 하고 들으셔야 영웅님 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영웅님의 팬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꼭 음원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영웅님의 노래 히어로는 국내에서만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음원 사이트에서 발표된 후 해외에서도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웅님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만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전 세계에서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특히 유튜브 원더케이 채널과 이명웅님 유튜브 채널을 보면 해외에서 남긴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님의 히어로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이 가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처음 보는 가수이지만 노래를 듣자마자 팬이 되었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제치고 1위를 한 가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무슨 노래인지 들으러 왔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세계 각국 사람들의 댓글 반응을 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수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노래가 1위 차트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사를 썼는지 아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탑보디아 팬입니다. 새 노래가 너무 좋아요. 히어로 노래를 좋아합니다. 임영웅 신곡 발표 축하합니다. 노래가 너무 환상적입니다. 이 노래는 중독성이 있어서 히트곡이 될것 같아요. 나는 노래 듣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트로트곡과는 많이 다르지만 노래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신의 장르에 갇힌 다른 가수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스타일을 할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임영웅 가수의 이미지와 목소리, 음악과 노래의 가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멋진 가수가 있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웅장한 노래와 고품격의 목소리가 정말 멋집니다. 나는 한국 차트에 임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나는 노래를 듣고 팬이 되었습니다. 오마이갓, 나는 이 사람의 노래를 좋아한다. 이 남자와 똑같은 목소리의 남편을 갖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스터 트로트를 본후 팬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트로트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이젠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하고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신곡이 너무 놀랍고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현재 멜론 차트 1위입니다. 해외 팬들이 오빠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 멋지고 잘생겼고 나는 당신의 노래를 사랑합니다. 영어로도 불러주세요. 나는 영웅의 팬입니다.
나는 그의 모든 버라이어티 쇼인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악당, 미스터 트롯을 자막 없이 보고 있습니다. 영웅님이 해외 팬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웅인 것은 당연합니다. 말레이시아 팬입니다. 사랑합니다. 임영웅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가 높은 차트를 올라와서 누구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얼굴이 너무 낯설지만 처음 노래를 듣는데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와우, 노래가 너무 멋있어요. 다른 노래도 꼭 들어볼게요. 주어진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트로트 가수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진정한 가수입니다. 당신은 너무 멋지고 잘생겼고 나는 당신의 노래를 사랑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나는 분위기가 좋아서 매우 눈길을 끕니다. 방탄소년단을 앞질러서 댓글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다른 노래가 있다면 듣고 싶어요. 아름다운 노래예요. 디즈니 왕자 같아요. 노래로 정말 행복해요. 세련된 멜로디와 가사, 멋있는 뮤직비디오, 감각적인 목소리와 외모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영웅님의 신곡 히어로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해외에서 남긴 댓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분들은 처음 보는 가수이지만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았다고, 팬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차트에서 1위를 한 가수가 누구인지 확인하러 왔다가 팬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팬은 영웅님이 출연하는 버라이어티 쇼를 자막 없이 보지만 항상 챙겨보고 있다는 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팬이 되었다고 하니 영웅님은 국내에서만 국한된 가수가 아닌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준비된 가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웅님의 노래가 해외로도 진출하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영웅님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그 다음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내 가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휴식 같은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터목TV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